정형준! 어, 지금 퇴근해? 어, 운동하는 거야? 뭔 몰라. 너 해도 보람도 없는 운동을 왜 밤마다 하느라고 수선이야? 왜 보람이 없어? 어휴. 글쎄, 내 보기에는 뭐 별로 대단히. 에이, 이제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퇴근하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퇴근이 늦으시네. 네. 저기, 형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여자 형사 맞아요? 예. 아, 정말 멋있다. 나는 여자 형사는 처음 봐. 물론 남자 형사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시면서 형사 만나고 그러는 일은 없으셔야죠. 네. 아, 의사, 형사.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뭘요? 저 불편한 데 있으시면 언제라도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네에서 인기가 좋으신가 봐? 아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독감 예방주사 맞고 갔어. 그랬다고 저렇게 싱글벙글이야? 돈 안 받았거든. 왜? 아니, 어머니가 다들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 정말이야? 괜찮아. 이웃집 안에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진짜. 그나저나, 넌 맨날 이렇게 늦냐? 늦으면 놀다 오냐? 놀다 오는지 일을 하다 오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지. 뭐?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당연히? 그럼 있어? 있거나 없거나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신데? 아, 동네에서 너하고 나하고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 꽤 있어. 응? 마누라가 맨날 오밤중에 들어오면은 저 옆에 내 바람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아니, 얘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생각해서 일찍 일찍 들어와라. 제가 진짜? 엄마 진짜 왜 그래? 뭐하러 동네 사람들은 다 데리고 용준이 병원엔 가? 왜? 엄마가 그러니까 동네에 자꾸 이상한 소문나고 그러는 거잖아. 아, 소문나면 손해볼 게 뭐야? 길길이 뛰면 용준이가 길길이 뛰지. 엄마 그러는 거나 진짜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다가 수가 좋아서 잘 되면 그야말로 땡큐지. 엄마! 야, 다 데리고 병원 한번 갔다 오니까 동네 예쁜 애들 대접이 달라지더라. 용준이가 엄마 사위야? 그런 대접받고 좋아하게? 좋아하지만 하면 안 되냐? 별걸 다 갖고 시집살이야. 저녁 안 먹었으면 손 씻고 밥이나 먹어. 아, 참. 왜 저러시지? 아이고, 내 새끼. 토요일이라 일찍 오는구나. 배고프지? 아, 할머니, 나 나가서 농구할 거야. 농구? 누구랑? 친구들이랑? 아니, 윤삼 아저씨랑. 오다 보니까 농구하고 계시더라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 얼른 가. 응? 윤삼 아저씨랑 가까이 지내. 응? 왜요? 아니, 너같이 자라나는 애들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야 돼. 윤삼 아저씨가 훌륭해?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의술도 무료로 베풀어주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 응? 알았어요. 그래. 이거 디펜스 파울이야. 야야야, 이분 삐뚤어서 만은 바로 안 했다고. 너 내가 수비하려고 이렇게 딱 서 있었잖아. 근데 네가 확 들어왔지. 그게 어페스 파울인 거야.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어페스 파울이라니까. 아, 디펜스 파울이라니까. 참, 어페스 파울 맞아. 삐! 디펜스 파울. 어. 넌 또 왜 그래? 저희 할머니가 윤삼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랬거든요. 이게 그러라고 그랬다고 너까지 사람 가리는 거야. 이 조그만 이게 진짜 맞을라. 어쭈, 일어나. 진짜 빼서. 어, 아, 놀랬잖아, 야. 야.
야, 아 이거 아깝다. 아, 그 참 비싼데. 야, 나도 해 줄 거야. 야, 우리 집이 불을 끄는데. 야. 잘한다.